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들어갈 거고요. 잠깐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물로 한번 이론 한번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리원리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원리는 이제 2교시 문제로 해서 조리원리, 식품학, 그 다음에 식품미생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원리하고 식품미생물 나오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조리 부분에서 발효라든지 뭐 이러한 거하고 또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같이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20문제 정도가 이제 조리 원리 파트에서 나오는데 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아셨겠지만 어느 과목이든 쉬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조리 원리도 좀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고 식품학하고 연결돼서 과학적인 부분 쪽이 좀 많이 나와요.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에서 제1장 보시면은 개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의 목적이 뭐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양, 기호, 위생, 경제적인 것도 맞춰야 되고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적인 것까지도 같이 맞춰라 이런 내용들 뭐 로아스부터 시작해서 뭐 에코 쿠킹 뭐 이런 것들 있다라고 했잖아요. 푸드 마일리지 이런 것들 환경적인 것. 그다음 기호성 기왕이면 조리를 통해서 당연히 소화성 안전성도 향상이 돼야 되고요. 조리를 통해서 외관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영양가 보존되었으면 좋겠고 저장성 다양성 다양한 모양으로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조리에는 가열 조리도 있고 비가열 조리도 있어요. 비가열 조리는 뭐 회, 날회라든지 샐러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가열 조리에는 말 그대로 열이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흡수율이 더 증가하고 안전성이 더 증가하고 뭐 구워진 향, 튀겨진 향, 풍미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고기의 경우에 좀 더 부드러워진다든지 질감의 연화. 뭐 쌀도 밥이 되면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화 또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억제할 수 있고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있죠. 그 다음 식품을 해서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양 계량 있죠. 그래서 계량을 할 때 부피로 볼래 무게로 볼래 그랬을 때 무게는 저울로 재는 거고 부피는 컵이나 스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있죠. 그래서 액체의 경우에는 메니스커스의 낮은 점 눈높이에서 낮은 점이었고 꿀, 물엿, 기름 끈적끈적한 것들은 항상 수평이에요. 뭐든지 수평으로 재는 거고 2분의 1컵, 4분의 1컵, 3분의 1컵 해당되는 컵, 할편 컵, 할편 스푼을 이용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버터를 재겠다, 마가린을 재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실온에 꺼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꼭꼭 눌러서 측정해라 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채쳐서 덩어리 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가볍게 이제 퍼서 측정을 하는데 수평으로 깎아주는데 중간에 누르거나 흔들지 말아라 이란 내용이 있고요. 설탕의 경우에 흑설탕, 황설탕 같은 경우에는 끈적끈적 코팅막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원래 담은 2분의 1컵을 측정한다, 1컵을 측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꾹꾹 눌러서 컵을 뒤집어서 뺀 다음에 그 모양이 그대로 남게끔 될 수 있고 백설탕은 그냥 덩어리 깨고 측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열에서는 우리가 물체를 따라서 젓가락 끝에서 손잡이까지 넘어오는 전도열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바로 이제 오븐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난방기 이런 것들은 액체 기체를 통해서 흐름을 갖는 대류열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직접 전달을 통해서 즉 그래서 철판 볶음밥 냄비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닿아지는 것들 그래서 복사열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고요. 전자레인지는 극초단파 발생, 물분자의 마찰열로 인해서 발생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 자체 내 중량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에 해동, 그 다음 회색은 되지만 갈변이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그죠. 여기 용기에 제한이 있고 투과시킬 수 없는 금속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 있죠. 그 다음에 조리 조작에 뭐 담그기, 혼합, 교반, 냉동이 있는데 냉동에서 꼭 기억할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이때가 얼음 결정이 가장 커져요.
얼음 결정이 가장 커지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동결에서 절대 좋지 않은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급속 동결대라고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얼음 결정이 커지기 때문에 동결 시 피해야 되는 온도 범위예요.